함께 일어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기도 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성포에 자비한 주일은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날마다 일용할 양식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주님의 영광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더욱 살기 원하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더욱 보기 원하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곳 내가 사는 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 더욱 살기 원하네 주님의 영광을 더욱 보기 원하네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언제나 자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더욱 살기 나비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또 수고한 우리 삼부 파이어에게 박수로 경려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전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비전 헌금은 라틴 두란도 사역을 위해서 드려집니다. 우리가 또 북미에 있지만 남미의 선교의 교두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라틴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라틴 두란노 사역을 위해서 오늘 헌금을 드릴 텐데요. 네, 우리 함께 특순할 때 헌금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권재자매님 우리 박수로 경영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6절 30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모두 쭉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18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러 일어나신다.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복되다 그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 너희는 더 이상 슬피 울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분은 큰 은혜를 베푸셔서 듣자마자 너희에게 대답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난의 빵과 역경의 물을 주시더라도 더 이상 너희 선생들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두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너희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려 하기만 하면 뒤에서 너희 귀에 이렇게 들려줄 것이다. 이 길이다. 이쪽으로 걸어라. 그래서 너희 은을 입은 너희 우상들과 금으로 덮은 너희 신상들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여인들이 달거리할 때 입는 옷처럼 던져버리고는 나가라 라고 말할 것이다. 너희가 땅에 심은 씨앗이 자라도록 그분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니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이 많고도 풍족할 것이다. 또 너희 소 때는 넓은 풀밭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흙을 가는 황소들과 나귀들이 키와 삽으로 개어놓고 사료와 대학살이 일어나고 탑들이 무너지는 날에 높은 산과 높은 시냇물이 흘러넘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일곱 배나 더 밝을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정동윤 목사님 나오셔서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될 은혜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곳에 현재 임재해 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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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그리고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좌정하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불안함이 찾아오면은 저희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다 있습니다. 없다고 얘기하기는 사실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여러분들이 불안할 때 하던 행동이 여전히 반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형 같은 경우에 불안하면 자꾸 여기를 만진다고 그래요. 저희 어머니는 알죠. 왜냐 어렸을 때부터 하던 행동이 지금도 불안하면 저희 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가장 부드럽대요. 그래서 만진다고 그럽니다. 저희 아들 현준이는 불안할 때 저희 팔꿈치를 자꾸 만져요. 근데 구부렸을 때 팔꿈치 이 살을 만질 수 없으니 자꾸 피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꺾고 있으면 얼마나 아픈지 이거를 그걸 잡아당기면서 그 불안함을 본인이 해소를 하는 거예요. 저희 둘째 희준이는 어떠하냐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뭔가 손에 쥐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팔을 막 안 떠든지 하여튼 뭐를 쥐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대기를 쥐든지 아니면은 뭐 조그만 장난감을 쥐든지 그걸 하면은 자신감을 얻고 그걸 던지든지 때리든지 아니면 그 폭력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아이를 훈계해야 될지. 네. 근데 어쨌든 그 불안함이 사실은 우리에게 다 있는데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다 각기 다릅니다. 누구에게는 이거를 잡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이건 누굴 만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자기가 의존했을 때 이 불안함을 해소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따라서 각자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그게 하나님이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릴 수도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게 제가 그게 사람입니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나의 불안함의 근원을 해소를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각자 스스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 그 불안함과 그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붙잡으라라는 것이죠. 사실 자폐가 있는 학생들도 제가 사랑을 통해 관찰을 보면 많습니다. 소리에 민감한 아이는 이 유치부에서 크게 울려 퍼지는 노래 들으면은 불안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귀마개를 달아주죠. 불안한 것부터 보호해주니 그가 평안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돌을 주우면서 불안함을 해소하는 자폐 아이들도 있으면 여러 다양한 방법이 도는데 다 각기 다릅니다. 그냥 우리 모두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으로서는 그냥 한 가지는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불안할 때 누굴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를 붙잡기만 하면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안이 되어주시니 여러분의 불안과 두려움과 헛되이 의지했던 우상들이 그 즉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붙잡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초청됐을 때는 그렇게 헛되게 의지하던 것은 그날 끝날 수밖에 없어요. 참된 것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전적인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결국에는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도하는 삶을 내가 온전히 살리라. 그 생명 안에 거해서 그 풍성한 생명력이 내 안에서 증거되고 보이기 시작하니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으리. 앞에 찬양들이 다 그런 맥락에서 찬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설교 안 해도 되겠지 하는 그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앞에 성가대의 찬양과 앞에 우리 심영진 목사님의 찬양들이 다 그런 고백이었어요. 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함을 찾고 안전함을 찾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참된 크리스천의 삶, 오늘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사실은 오늘 말씀 속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여러 다양한 형태일 수도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떠한 은혜를 우리가 갈망해야 될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간절히 이거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푸기를 간절히 바라시는데 이게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은혜를 보고 듣게 된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보고 듣는다라는 맥락은 사실 우리 일상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거거든요. 매일 보고 매일 듣지 않습니까? 우리 청각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 시각이 열려있기 때문에. 근데 은혜가 그 안에서 발견된다 했을 때는 참 얼마나 많은 것을 걷어내야 이게 은혜구나라고 발견할까요? 그리고 언제 이것을 발견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 18절 19절을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그리고 자막을 통해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쌍히 여겨셔서 도우러 일어나신다.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복되다 그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너희는 더 이상 슬피 울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분은 큰 은혜를 베푸셔서 듣자마자 너에게 대답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것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우리가 받게 되느냐, 기다리는 끝에 받게 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있죠. 복되다 그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도 한 번에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주십시오. 지금 주십시오. 간절히 나에게 주기를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주십시오.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두 번째, 19절 초반부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루살렘 사람들 하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큰 문맥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온 땅의 심판을 명하고 계십니다. 아수르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시점이에요. 그리고 곧 유다의 모든 도시들은 다 점령되고 아수르는 예루살렘 앞에까지 쳐들어올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곧 37장에 나오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랬을 때 뭐 절기를 지내서 다가오는 예루살렘 사람들 얘기하는 것 아니면 국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심판이 내려서 온 땅이 멸망하는 시점에도 시온에 거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일까요?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기다리면서 떠나지 않는 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은혜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쉽게 쉽게 떠난 이유는 뭐냐면 응답이 없다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끼니까 그냥 아 언젠간 대답하시겠지 하고 떠나가는 경우가 대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화시킬 수 없지만 제가 대체적으로 그거를 어렸을 때 많이 느꼈어요. 기도해도 응답은 오지 않으니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그 예배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될 대로 되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언젠가는 응답하시겠지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된 자는 누굽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자.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자.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너무 빨리 나가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가십시오. 그건 싫으신가 봐요. 네,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볼 일도 많고 챙겨야 될 거. 그러나 예배 자리는 일찍 자리 뜨지 마십시오. 끝까지 함성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까지 그렇게 붙잡고 응답받고 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들 그런 의미입니다. 폐허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의 중간에 있죠. 너희는 더 이상 슬피 울지 않아도 된다.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 호소하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 베푸소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만 울어라. 내가 올 거다. 기뻐하라. 너의 눈물이 이제는 그쳐도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이제는 애통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 너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분은 큰 은혜를 베푸셔서 듣자마자 너에게 대답하실 것이다. 아멘. 제 둘째 희준이가 이제는 손이 참 커요. 한 대 맞으면 매우 아픕니다. 그 큰 손으로 두 살도 안 된 아이가 형이 현준이가 갖고 장난감에서 그 정교한 장난감을 갖고 놀려고 그래요. 네, 베이블레이드라는 이런 이렇게 팽이 장난감이 있는데 이 긴 막대기를 자그만 구멍을 넣어서 이렇게 빼야지 팽이가 돌아갑니다. 근데 두 살도 안 된 여자가 형이 하는 거 그대로 보고 따라한다고 이거 갖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마치 바늘구멍에 씨를 넣는 것처럼 이거 하는데 그 큰 손 아직 잘 다루지 못하는 여기님 모터 스케어가 둔하다고 해야 될까 아직 발달이 안 된 거예요. 손이 정교하지 않으니까 그거 갖고 씨름하면서 제가 이제 보면 답답하죠. 대부분 남성 아버지들의 이제 그 답답함이 뭐냐면 야 내가 해줄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면 아이가 이렇게 뿌리치는 거야. 막 짜증내요. 으악!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하겠다고 계속 지켜보면 뭐 어쩔 때는 한 20분 정도 이거 씨름하고 있어 혼자 이렇게. 근데 그때서야 이제 울부짖으며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죠. 도와달라고 해요. 그냥 아버지가 도와주면 그렇게 쉽게 끝날 걸. 그렇게 씨름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버지는 얼마나 간절하게 도와주길 바라면 답답할까요? 근데 기다리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시게 하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으니까 그렇게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애통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즉시 응답하여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을 대답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고 듣게 해주는 은혜를 주심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보고 듣게 해주신다. 은혜 베푸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랄까 이렇게 일자리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했을 때 그걸 응답받는 것이 은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 생활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달라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었을 때 응답받아 은혜 받았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근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은혜는 보고 듣게 해주는 은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난의 빵과 역경의 물을 주시더라도 더 이상 너의 선생들을 숨기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두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너희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려 하기만 한다면 뒤에서 너의 귀에 이렇게 들려줄 것이다. 이 길이다. 이쪽으로 걸으라.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간절히 베푸시기 원하는 은혜일까요? 나는 고난의 빵과 역경의 물보다는 풍족한 여러 다양한 음식과 끊이지 않는 생명수를 주는 게 더 은혜라 생각될 텐데, 왜 하나님은 고난의 빵과 역경의 물을 그대로 주시면서 보고 듣는 은혜를 주실까요? 바로 우리의 눈과 귀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자막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여라. 듣기는 들어도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 문제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풍족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응답받아도 눈과 귀에 문제가 있으면은 결국에는 you see but you do not see. You hear but you do not perceive. You do not understand.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보거나 듣지 못하는 그 무지함 속에서 다른 풍족함만 누리며 살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인 목적지는 우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우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잘못된 눈과 잘못된 귀가 있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듣다 보면은 내 마음을 달래는 그것을 보고 내 귀가 듣기 좋은 것만 들으니 그게 결국에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은 드린데 왜 그렇다면 하나님 고난의 빵과 역경의 물을 계속 주십니까? 왜 주십니까? 한 번에 그냥 해결해 주시지 왜 나는 여전히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여기서 고난의 빵과 역경의 물은 어떤 신학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감옥에서도 주던 빵과 물을 상징한다. 여전히 나는 감옥 안에 갇혀 있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이 감옥에서 주는 투옥 생활 중에서 주는 빵을 먹으며 눈물을 흘리며 먹는 물과 같다라고 해서 이게 마치 감옥에서 주는 빵과 물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께서도 계속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무지 앞뒤도 맞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탄탄대로요 사막에도 길을 내시며 평탄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찌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냐 이거예요. 왜냐? 망가진 눈과 귀를 고치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걸 주도 그의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고치시기를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눈과 귀입니다. 올바른 것을 보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무엇을 고쳐주십니까? 여러분의 눈, 저와 여러분의 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으면 다 됩니다. 다 돼요.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소망이다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다 빼앗아 주시고 제대로 된 소망을 보게 해주시면 그보다 더 값진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 들리는 여러 가지 헛된 진리를 들으며 그게 나의 소망이다 하지만 진정한 복음의 소식이 내 귓가에 들리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원하시고 베푸시기 원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은을 입힌 너희 의상들과 금으로 덮은 너희 신상들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여인들이 달거리 때 입는 옷처럼 던져버리고는 나가라 라고 말할 것이다. 아멘.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본문 선택하고는 차라리 개역개정으로 할까라고 고민한 것은 바로 여기 말씀에 여인들이 달거리 때 입는 옷처럼 던져버리고 나가라 라고 말할 것인데 이게 바로 현대어로 얘기하면은 월경 때 착용하는 생리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금 레위기 묵상원이 잘 알고 있죠. 월경 때 참 그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죠. 그 기간 동안에는. 근데 여기서 그 어떤 것을 얘기하려기보다는 거룩과 부정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이 안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관점 속에서 가장 부정하다 여겼던 것처럼 그 비유를 통해 우상을 설명하니 뭐냐? 마치 아무도 보관하려고 하지 않는 부정한 물건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혹시 보관하십니까?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지 않습니까? 위생의 문제, 청결의 문제 때문에. 우상이라는 존재가 왜 어느 시점에서부터 부정하게 보이냐? 눈과 귀가 열렸을 때 비로소 오호라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게 부정하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상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경배받는 신으로 우리에게 교육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진리고요. 맞죠? 근데 우상이라는 부분이 이 두 가지 요소에서 다 뒤바뀐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창조의 고유의 영역을 우리가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신의 형상을 내가 만들죠.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내가 창조한 창조물이 나를 경배한다 그러면 조금 더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헛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배한 이게 완전히 두 가지 영역이 다 뒤바뀌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매우 죄성 깊은 곳에서 발견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나의 존재가 하나님 되어져서 심지어 경배를 바다의 대상으로 하면 모를까 헛된 것을 경배하고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알아줘서 나에게 응답해 줄 대상으로 여기니 이 모든 것이 뒤바뀐 상태입니다. 그때 우상 숭배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시작되는 잘못된 우리의 경배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손으로 만들었다. 이게 우리의 손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왜 우리가 우상이라고 통상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손으로 아이를 빚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이상으로 어떤 교육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느 순간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현실의 산물이 되어오는 순간 그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졌을 뿐이지요. 그 하나님이 고유의 그 창조하신 형상의 모습을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전념을 기울여야 되는데 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올바른 교육관이 투영이 돼서 아이를 빚고 계십니까? 이렇게 교육해야지.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교육관이 우상이 되어 손끝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상 숭배. 이걸 부정하도 언제 깨닫냐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잖아요. 이거 다 헛되고 헛되구나 깨닫는 순간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하나님께서 뜻대로 사용하시라는 게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지면은 그때부터 우상숭배는 끝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왜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했지.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겠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그의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에게 심년 깊은 곳에 기도하는 가운데 축복하며 불어넣겠습니다. 생명을 심어놓겠습니다. 네, 얼반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저더러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겠죠. 이 교육률이 높은 곳에서 경쟁도 해야 되고, 아니,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면 그래도 좋은 대학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영향력을 발휘할 텐데. 아니, 하나님의 오른팔이 짧습니까? 내가 그렇게 교육시킨다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를 통해 발휘가 됩니까? 아니요. 아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얘기하시는 것은 내가 역사의 주관자요, 나를 보고 들은 자를 통해 내가 생명을 부르니 나의 생명력이 이 땅 가운데 이 푸른 초장도 회복시키시고 먹을 것을 만들어내시며 탑이 무너지고 대학살이 일어나서 모든 악인들이 주님의 심판 가운데 죽는 한이 있어도 신의 문은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26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가 때린 자리를 치료하시는 날에 달은 해처럼 빛을 내고 햇볕은 7일 동안 내려 쪼인 햇볕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밝기처럼 7배나 더 밝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훈계하시는 동안에 치유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눈과 귀예요. 선생들을 숨기지 않으시고 이젠 헌하게 선하게 보이시게 함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여러 예언자들과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것도 상징하는 게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궁극적인 선생, 나를 인도하실 나의 목자 예수님을 보게 하시며 뒤에서 좌로나 우로나 유혹 가운데 흔들릴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니 나아가라, 앞으로 가라, 이 길이 네가 걸어갈 길이다. 치유함 속에서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한 단어가 바로 라파죠. 라파,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 진정한 치유가 무엇입니까? 질병을 고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내 안에 있는 썩어져 가던 모든 것이 소생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치유는 무엇입니까? 눈과 귀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보고 주의 음성을 온전히 듣게 되는 치유함이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부터 일어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햇빛이 내려지는데 이런 태양열을 받으면 모든 곡식은 다 타버릴 것 같아요. 아니, 달도 정말 태양처럼 빛이 나고 있고 일주일 동안 비춰졌던 이 얼반, 이 캘리포니아 땅에 햇빛을 다 한꺼번에 한 번에 내리쐬면은 저희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십시오. 어둠이 틈타올 공간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빛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니 어둠 가운데 사는 삶은 이제 끝나고 타락된 것을 쫓았던 나의 인생은 이제 끝나고 온전히 빛만 임하니 우상과 더러운 것들은 우리 삶 속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생명 가운데 여러분 삶에 거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우상 숭배할 여지가 없어요. 참된 것을 붙잡았는데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성령님이 붙잡지 말라고 음성 가운데 계속 들려주는데 붙잡을 여지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우상 숭배를 하냐는 거예요. 제가 통상적인 예를 다 나열하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돈, 명예, 남성들에게는 이성, 그 외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 집, 땅,
그러나 생명보다 더 귀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임재 속에서 나의 눈과 귀가 회복이 되니 생명이신 하나님을 보고 그의 음성을 쫓아 살아갈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간구 안 해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너희가 땅에 심은 씨앗이 자라도록 그분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니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이 많고도 풍족할 것이다. 이걸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저절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또 너희 소떼는 넓은 풀밭에서 풀을 뜯어 먹어,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왜냐? 내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시니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살아날지어다. 죽어가던 예배가 내 안에서 살아날 뿐더러 여러분들 자녀의 삶 속에서 소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정말 능력이 있어. 막 살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걸 아직 체험 못하셨다면 지금부터 간구하십시오. 이걸 보게 해달라고, 이 소식을 들리게 해달라고. 저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는데 나 체험한 적이 없어서 마치 신비주의 같아. 그거는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지. 아니요, 아니요. 보고 들은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지 말라고, 증언하지 말라고 해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냥 해야 되니까.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것을 계속 나눌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손 놔라. 헛된 거 붙잡고 있는 손 놔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내 손을 쥐어주리라. 그것을 간구하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분별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게 되는 은혜. 저것은 헛된 거구나. 나도 모르게 세우는 신이 아닌 내가 만든 우상이구나.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구나. 그러한 분별이 생기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이제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참 문서로 읽으니까 예수님이 제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흑백 영상 같았어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어떤 그림이 제 머릿속에 은혜 가운데 그려졌냐면, 가보나움의 길을 걷는데 그냥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이 그냥 사진처럼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대학생 때 처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그려졌죠. 그때는 잘 몰랐어요. 성경을 그때 처음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돼서 컴패션 코리아를 통해 케냐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심지어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마치 오래된 그림처럼 생기가 하나도 없는 예수의 그림이었는데 그들은 살아 움직이는, 마치 여러분들 이제 흑백 영화에서 할리우드에서 컬러로 넘어왔을 때 테크니컬러라고 돼 있었죠. 회사 테크니컬러. 옛날에는 이렇게 딱 상징이 돼 있어요. 요즘에 막 돌비 해가지고 이제 영화 시작할 때인데 막 테크니컬러 이렇게 시작하면 아 컬러 영화구나 라고 시작했던 데 있어요. 근데 그런 전환점이 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갔다 오고 나서 회개하는 동안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생명력이 있고 막 온 색깔이 다 묘사되어 있는 예수님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뛰어다니시며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증거하는 모습이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 만났어요. 문서로만 써 있어서 그냥 생명력이 없던 것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의 음성이 나의 귀까지 들리기 시작하니 예수님은 제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분별과 풍성한 삶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정말 생명력이 있는 삶입니다. 근데 여전히 흑백 영화처럼 오래된 전통을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 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생동력이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시간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 못 만났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손을 눈에다가 두시고 기도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섰다 생각하시고 손을 올리시고 주님 나의 눈을 회복시켜 주시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손을 들어 귀에다 두시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내 귓가에 있기를, 들리지 않는 음성 이젠 듣기를 바란다고, 주의 치유의 능력이 내 귓가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귀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럼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들고 간구하십시오.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 이렇게 손을 들고 항복하며 기다려오니 응답하옵소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음성을 간구하는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시선이 무슨 중요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 보지 않고선 나의 모든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이보다 더한 것을 내가 어찌 이깁니까?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 음성 들어야지 내가 그 평안 속에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고난의 빵과 역경의 물을 주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시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자신을 축복하며 여러분들 눈을 축복하고 여러분들 귀를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며 항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그 생명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길 안에서 걸어가는 자라면 아직 만나지 못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자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이 교회를 같이 나오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교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애통하는 가운데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실 겁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하심이 그 삶 속에 일어날지어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짖으며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내 아들 정현주님,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나아갈 길을 주 안에서 찾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린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십시오. 항복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실 겁니다. 그걸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그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다른 사람의 시선과 그의 귀를 신경 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는 믿음으로 부르짖으십시오. 이 시간 예수님 세 번 부르며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주님 아버지께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세상으로 나갈 때 그 능력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감사헌금, 11조 모든 헌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믿으며 능력을 믿으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